콩나물 팍팍 무쳐보셨나요? 오늘은 콩나물 볶음밥. 당근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? 당근이 있었어? 할 정도로 잘게 다져주세요. 대파는 동글동글 썰어주고 콩나물은 깨끗하게 씻은 후 한 주먹 크게 집어 뜨거운 물에 3분간 데쳐주세요. 데쳐진 콩나물은 체에 맞춰 물을 빼줍니다. 양념은 설탕, 다진 마늘, 고춧가루, 간장, 고추장 전부 한 숟갈씩 넣어서 양념을 만들고 파기름 먼저 내주고 당근도 넣어 볶다가 양념을 넣어 볶아줍니다. 센 불에 밥 한 공기 넣어 뭉친데 없이 잘 볶아주세요. 마지막으로 오늘의 주인공 콩나물까지 넣고 팍팍 볶아주면 계란과 환상의 궁합을 선보이는 콩나물 볶음밥이 완성입니다.